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현재 4승 4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연패에 빠져있는 고양 오리온스를 홈에서 상대합니다. 2018-2019 KBL 프로농구 오늘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대입니다. 오늘 경기 김승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 경기 때 모비스와 전자랜드 경기 보내드렸는데 결국 모비스에게 20점 차 인천전자랜드가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 윌리엄스 선수가 조금 적응이 덜 된 모습처럼 네.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승률 5할 4승 4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5연패에 빠져있는 고양 오리온스와 대결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리온스는 지금 외국인 선수 데릴 멀로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시즌을 길게 놓고 보면 오리온스가 2016년에 우승을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 또 올 시즌 초반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뭐 모든 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부상이라는 게 항상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비도 이제 감독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또 빅맨인 먼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드 농구를 표방하는 오리온스가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한 오늘 경기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오늘 경기는 재미있을까요? 글쎄요. 뭐 국가대표 출신들의 슈팅 대결? 네. 네, 뭐 허일영 선수, 정영삼 선수. 뭐 이 두 선수들은 뭐 각 팀의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인천전자랜드는 골밑을 좀 많이 좀 폭격을 할 것 같고요. 오리온은 이제 포워드 농구로 네. 예, 시합을 임할 것 같습니다. 참 멋진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이곳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현재 4승 4패 4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현재 9위를 달리고 있는 고양 오리온스의 시즌 1차전 맞대결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1라운드가 치러지고 이제 모레부터는 2라운드로 접어들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라운드는 어떻게 보면은 각 팀들마다 좀 탐색전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 오늘 1라운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전자랜드에게나 고양 오리온스에게나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두 팀의 외국인 선수들이 다 빠져있어요. 빅맨인 할로웨이 그리고 데릴 먼로가 지금 모두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랜드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대체 외국인 선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지금 할로웨이가 돌아오는 날보다 먼로가 돌아올 날이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리온스는 대체 외국인 선수가 좀 필요한 그런 입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출승 감독도 지금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네. 과연 이제 오늘 외국인 빅맨이 없는 가운데 경기를 펼쳐야 되는 오리온스고요. 전자랜드는 지난 경기 말씀드렸던 대로 72-92 역시 이 할로웨이가 없는 그 공백이 좀 느껴졌어요. 윌리엄 다니스가 뛰기는 했지만 네. 뭐 첫 경기 치고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라거나 선수도 정말 수비를 잘 해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과연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 유동훈 감독이 많은 대비를 하고 오늘 경기를 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빅맨 없이 경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전자랜드의 입장인데 다니엘스가 이제 오늘이 두 번째 경기니까 어느 정도 적응된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웨이 부상자는 3승이었고요. 그 이후에 1승 4패, 현재 성적은 4승 4패, 4위에 해당되는 성적입니다. 인천전자랜드 오늘 홈에서 고양 오리온스와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갖게 됩니다. 고양 오리온스는 현재 2승 6패, 최근 5연패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승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데릴 먼로 선수가 이제 결장하면서 제콘 루이스가 이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빅맨들, 포워드들이 지금 이제 빅 공백들을 좀 메워주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의 필승 감독이에요. 네, 그렇죠. 오늘 경기는 최진수, 허일영, 박상호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 고양 오리온스가 5연패를 끊을지 아니면 인천전자랜드가 이제 승률 58에서 플러스 1이 될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1라운드 마지막 맞대결을 두 팀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와 인천전자랜드의 경기, 경기 앞서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발 사다가 플로어에 있는 국기를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내려요. 그래. 거의 매 경기 이제 경기 앞서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데 선수들은 이때 경기 전에 애국가를 듣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선수 시절에 주로 1쿼터에 이제 빨리 기선 제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김낙현, 차바위, 정영삼, 정효근, 다니엘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정영삼 선수에게 짧고 불결한 주문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 이제 정영삼 선수가 팀의 최고참 선수가 되다 보니까 네. 출전 시간이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짧고 굵게 좀 활약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외곽파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정영삼 선수의 정말 짧고 굵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루이스, 김강선, 허일영, 최진수, 박상우 대 허일영 선수의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 대리멀로 선수가 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 허일영 선수는 뭐 슈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리바운드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허일영 선수가 역시 최진수와 함께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스의 현재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1승이 간절한 그런 입장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연패에 오래 빠지다 보면 네. 선수들 사이에서 이 분위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시즌 개막했었던 일요일 KGC와 경기 이겼고요. 그리고 10월 18일 잠실에서 SK전 승리한 이후에 지금 5연패에 빠졌어요. 네. 시즌 2승만을 기록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스 오늘 원정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빅맨인 데릴 먼로 없이 오늘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추일승 감독은 아마 승현이가 많이 그리울 거예요. 어떤 승현이요? 이승현이죠. 개막 첫 경기에 2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많은 승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연패에 빠져있는 고양 오리온스 오늘도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두 팀 간의 시즌 1라운드 마지막 맞대결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1라운드 두 팀 마지막 경기란 말씀이고요. 오늘 경기는 이승환, 김병석, 홍선희 심판이 관장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최진수 선수 그리고 윌리엄 다니엘스가 두 팀 간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공 잡는 인천전자랜드입니다. 김낙현 돌아나오는 정영삼 그 앞을 허일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바위가 안쪽 투입 윌리엄 다니엘스 돌아서면서 득점 상대방 다니엘스 첫 득점 KBL은 오늘이 두 번째 경기예요. 네. 일단 박상호 선수가 다니엘스 선수를 수비를 하는데 신장차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슛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점프슛을 성공시키면서 윌리엄 다니엘스 첫 득점을 올립니다. 제런 모비스와의 경기는 18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어요.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수비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 라거나를 잘 막았고요. 리바운드는 지금은 자유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즌 첫 자유투 실패였고요. 제약관 루이스가 안쪽으로 볼 투입을 했습니다. 최준수가 줄 곳을 찾고 있는데 뒷문을 열었습니다만 다시 외곽으로 김강석. 최준수 한 사람 따돌리고 외곽으로 줍니다. 외곽에서 헐령의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헐령 선수 오늘이 시즌 세 번째 경기군요. 그렇죠.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 일단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 손질을 했는데 반칙이 지적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허일령 그리고 한호빈 또 데릴 먼로 이런 선수들이 계속 발목 부상으로 지금 계속 빠져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조일승 감독의 걱정거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한 선수가 돌아오면 또 한 선수가 나가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감독들이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정영삼의 두 점슛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로 골 밑에서 윌리엄 다니엘스 걸렸어요. 최준수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공을 따내는 고양 오리온스. 루이스가 정면으로 줍니다. 허일령, 김강석. 허일령과 김강석은 입단 동기고요. 루이스가 외곽으로 빼줍니다. 최진수 석점 깁니다. 루즈볼 반칙. 사실 김강선, 허일령 선수는 오리온스 그러니까 김승현 위원이 입단, 그러니까 김승현 선수가 있을 때 입단했던 선수. 그렇죠. 신인으로 입단을 했었죠. 이제는 팀의 베테랑들이 됐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대구 체육관에서 많이 봤었던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헐령 선수가 떨어지면서 던졌는데 짧았고 림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랜드 골 뺐습니다. 허일령 선수가 아무래도 좀 머릿속에 부담감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바위 코너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에이패스를 줍니다만 다시 외곽. 정영삼 돌파. 사바위 손질이 계속되는데 정혁은 한 발 다가서서 림을 두 번 때리고 나왔는데 윌리엄 다니엘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자랜드는 바로 이겁니다. 예.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지금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제관 루이스. 자, 이 골밑을 어떻게 봉쇄를 하느냐 오늘 승부의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관 루이스가 경기당 1.6개 3점슛 성공을 하고 있는데 31.7%. 안쪽으로 가는 공을 끊었습니다만 차바위에게. 차바위가 다시 끊으면서 2점. 6-3. 제관 루이스. 또 들어갑니다. 연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제관 루이스. 경당 17점을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수비 자세도 상당히 낮죠. 예. 이런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외곽에서 정영삼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영 리바운드 빠르게. 루이스가 이제는 공을 끌고 나옵니다. 골파시 이동 던집니다만 짧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속공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전자랜드 김낙현. 정혁은 드리블 후에 2명 사이 반칙을 얻어냅니다. 지금 허일령의 반칙 슈팅 파울. 인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비를 하다 보니까 반칙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헐령 선수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예. 정혁은 자 데이블을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당 12점을 득점을 하고 있는 정혁은 선수 지난 모비스와의 경기는 넉점에 좀 그쳤어요. 아무래도 좀 기복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들을 좀 정혁은 선수도 시합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뭘 잘못했고 또 뭘 잘했는지 이런 걸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잠이 들으면 훨씬 좋죠.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을 하면서 8-5까지 스코어를 다시 벌려갑니다. 석점 점수 차. 제관 루이스 돌파 후에 외곽으로 최진수 3점 라인 확인 후에 올라갑니다. 득점. 최진수
최진수 선수가 고요하는데요. 그러게요. 경기 초반입니다만 최진수 선수가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외곽으로 빼줬고요. 김낙현 원드리블 후에 깨끗하게 나섰죠. 첫 득점을 수업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김낙현. 11대 7에서 지금은 반칙이 지적됩니다. 김낙현의 반칙. 자, 골 밑까지 올라가서 첫 득점을 올렸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승부와 직결된 득점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네. 김강선이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파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외곽 슛을 던졌습니다만 지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대 7 득점 차. 1쿼터 약 4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정영삼 안쪽에 볼 투입. 윌리엄 다니엘스 최진수가 앞에 있습니다. 벤치오너 접근 훑어내립니다. 반칙 없었고요. 이천 남겨놓고 또 던졌습니다. 훨씬 더 적응한 다니엘스의 모습입니다. 13대 7. 자, 이런 식의 활약을 좀 펼쳐준다면 네. 할로웨이 선수가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진수가 석점을 뿌리는데 길었고 리바운드는 정혁은 오늘도 지금 사복을 입고 할로웨이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김낙현이 외곽으로 자바위 다니엘스가 접근합니다. 스크린 석점 직업 짧아요.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다니엘스가 따주고 정혁은 여유있게 올라갑니다. 왕심판 두 번의 석점 모두 놓치는 전자랜드. 6점 차 뒤지고 있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루이스 베이스라인에서 석점. 김강선 떨어지지 않았고 루이스가 공 따냅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 코너 걸려. 네. 쌍포 중에 둘 중 하나 터졌습니다. 자, 오늘 오리온스는 리바운드 싸움만 대등하게 이어간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그 상대 슈팅 기회를 준 건 공격 리바운드 뺏겼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13대 10. 차바위 안쪽 정혁은 그대로 뜹니다. 집어넣고 있는 정혁은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15대 10. 제콴 루이스 김강석 스크린 정면으로 접근 슛이 안 들어갑니다. 차바위가 공 잡고 끌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볼 투입 정혁은 다시 외곽 올라갑니다. 석점 김낙현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죠. 네. 자, 허일영 선수가 벌써 지쳐 보입니다. 네. 사실 오늘이 이제 시즌 세 번째 경기니까요. 루이스가 공을 놓치면서 앞에서 속공 차바위. 작전 시간 요청 17대 10. 자, 결국은 7대 3런이라면서 스코어 차가 지금은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앞선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네. 속공과 직결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속공으로 실점을 하고 마는 고향 오리온스 추일승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을 했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장인 아나운서 만나보죠. 위기의 고향 오리온. 국내 선수들이 터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 연패에 빠졌었던 인천 전자랜드. 그 당시에 원주 DB를 상대로 박찬희 선수와 정효근 선수 등 국내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고향 오리온 허일영 선수 이 경기 무엇보다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선수로서 지켜봤을 때 원주 DB보다 인천 전자랜드의 승리 의지가 더욱 강함을 느꼈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의 악착같은 플레이, 절실한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가 오늘 좀 고향 오리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더니요. 최진수 선수는 솔직한 심정으로 상대 외국인 선수를 막을 때 수명 단축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죽음을 각오로 반드시 막아보겠다라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고향 오리온 국내 선수들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 빠지면 특히 2, 3쿼터에 이제 두 명이 다 뛰기 때문에 사실 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력 손해가 막심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해서 좀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한 명만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대체 선수를 좀 빨리 구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외국에 있는 선수들도 항상 몸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여러 저 대체 선수들이 지금 뛰고는 있어요. 한호빈 선수가 지금 루이스테이션에 들어왔고요. 민성주 선수도 들어왔고요. 최승욱 선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성주 안쪽으로 볼 투입. 최진수가 포스트에서 더블팀을 막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최진수. 지금 오리온은 지금 다 국내 선수들만 그렇죠. 들어와 있습니다. 네. 성재준 선수도 들어와 있고요. 김낙현 외곽에서 강상재 돌아 나오는 디디팍스 정효근의 스크린 스미스가 바뀝니다. 떨어지면서 던집니다만 불발 다시 공격 리바운드 브런치 역시 정효근 강상재 골 밑에서 위력이 있습니다. 민성주의 반칙 계속해서 지금 그 야투가 안 들어가도 네. 공격 리바운드를 뺏겨요. 지금 수치가 나오는데 전자랜드가 공격 리바운드를 4개나 잡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최진수 선수 네. 리바운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지금 강상재 정효근이 계속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잡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강상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게 되고요. 자유투 1구 떨어집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디파츠 선수의 찬스를 일단 봐주고 네.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겁니다. 전자랜드 그렇죠. 선수들이. 그러면서 이제 오픈 찬스를 네, 보는 거죠. 강상재가 자유 두 개 모두 성공. 19-12. 스코어는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빈이 들어와서 공을 끌고 다니는데 지금 외곽에 민성주에게 다시 한호빈 연결됩니다. 정면에 최진수 원드립을 후에 슛이안 떨어집니다. 빠르게 박찬희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랜드 안쪽 볼트인 미스매치. 치고 올라갑니다. 슛이 안 떨어집니다. 아 조금 더 안전하게 올려놔도 되는데 말이죠. 최진수 돌파 골밑 리버스 동작 후에 두 점. 자 올 시즌 최진수 선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본인의 시즌 커리어 하이를 지금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시즌 지금 평균 17득점을 네. 하고 있어요. 리바운드도 6.6개, 스틸도 하나. 그리고 블록슛도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문을 엽니다. 골 밑에서 드러나 슛 실패. 다시 리바운드 정효근. 박찬희 접근 떨어지면서 두 점. 박찬희도 손맛을 봅니다. 지난 경기 무득점이었는데 박찬희의 점수 21-14. 아하 지금 패스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 다시 살려내는 민성주. 그리고 한호빈이 접근하다가 자 지금도 미스매치가 되는데요. 한호빈 정면 뱅크쇼. 한호빈 선수도 부상해서 지금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발목 부상이 있었죠. 네. 21-16. 스코어는 5점 차. 박스가 박자마자 던졌는데 에어볼 그러나 골밑 아쉬운 골로 쳤어요. 네. 반칙 박스. 지금은 너무 쉬운 걸 놓쳤는데요. 각도가 안 나왔습니다. 한호빈 선수가 네. 돌파 후에 미스매치를 활용해서 지금은 점수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강상재 선수가 네. 각도가 아예 없어요. 안 나왔습니다. 네. 골대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사실 감이 잘 안 와. 그렇죠. 네. 골 밑에 있기 때문에
발만 하나만 뺐어도 쉬운 찬스가 났을 거를. 바로 또 정용훈 네. 선수도 옆에 있었고요. 21대 16. 어쨌든 공격이 잘 안 됐던 전자랜드 묶어놓고 지금 고양 오리온이 공격을 합니다. 김진유 선수 들어와 있고요. 정면 올라갈 듯. 최수욱의 슛 깨끗합니다. 두 점. 최수욱이 두 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욱 점차 가장 접근한 점수까지 따라붙고 있는 고양 오리온. 김상규, 강상재. 이제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패스 실패. 한호민 서두르지 않습니다. 원 패스. 박상호 안쪽에 볼 트윈 블락이 나옵니다만 반칙. 지금 반칙이 블락을 네. 했는데 반칙이 지적됩니다. 블록킹 후에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기디파치 선수와 김진유 선수의 네. 신경전도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진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강한 블록이 왔는데 반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1대 18 김진유가 지금 자유투를 얻고 있습니다. 건국대 라온 선수고요. 또 2년째 그래서 24살의 김진유 선수입니다. 오리온이 지난 2016년에 1라운드 선체 10번으로 지명을 한 선수고요. 자, 두 경기 모두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한 점 차가 됐고요. 작전 시간을 인천전자랜드에서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비록 1쿼터 초반이기는 하지만 네. 오리온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6대 1원이라면서 결국 유도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쿼터 막판입니다. 28.5초가 남아있는 네. 상황에서 지금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어요. 아마도 유도훈 감독이 이 마지막 한 골을 메이드를 하기 위해서 네. 작전 타임을 쓴 것 같습니다. 경기를 지금 많은 점수 차까지 앞섰다가 지금 이제 다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서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인천전자랜드 특히 이제 인천, 그 스크린이 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경기에서 500스틸을 네. 박찬희 선수가 기록을 했었죠. 말이 500스틸이지 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앞서서 이제 시상식이 네. 있었고요. 박찬희 선수도 이제 리그에서 조금씩 통산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KBL 여덟 번째 시즌을 맡고 있고요. 평균 어시스트가 전체 리그 2위예요. 7.00 7개를 기록을 하고 있고 루이스가 6.5, 그레이가 5.38, 포스터가 5.13, 양동근 선수가 5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토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네요. 박찬희 선수가. 예. 21대 20.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약 4초 정도 차이입니다. 1쿼터 귀를 만지고 들어가는 박찬희 사인이 전달됐습니다. 타이탄 수비 한호민이 밀착. 정영삼이 공 받았고 김상규까지 연결이 됩니다. 좁은 공간 민성재에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 이제는 샷클락 꺼졌고 마지막 5초. 최승우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짧아요. 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리온이 작전 타임 이후에 기습적인 지역 방어를 써서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기분 좋죠 이럴 때. 최승 감독의 미소가 그런 의미니까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지금 가장 많이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는 거의 8점까지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한 점차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고양 오리온 전자랜드 이제 한 점차에서 2쿼터를 맞게 됩니다.